저 죄송한데 네. 무슨 일 있으세요? 回家的李威同学遇见一个外国人，他看起来韩语说得很棒，我们一起看对话。 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아,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아,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저 죄송한데, 저是不好意思开口的时候说的，저有点犹豫的那种感觉，저 죄송한데, 不好意思啊，打扰你一下吧，是这个意思，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什么什么嘎吉是到的意思，到什么什么什么什么嘎吉。如果你们用韩国化妆品的话，会看到2019年什么什么什么什么嘎吉，那个嘎吉是到什么什么时期呀，或者是到站的站啊，什么都可以说的。내일까지 숙제 다 해와야 돼. 还学习一个表现，就是什么什么에서什么什么까지。中文也有从哪个哪个到哪个哪个，是吧？完全一样的。뭐뭐뭐에서뭐뭐까지，뭐뭐에서뭐뭐까지，중국에서한국까지，서울에서부산까지。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是怎么的意思？어떻게 가요？ 怎么走？가다 是走的意思，是吧？动词的原型是가다，但是我们口语化说가요，平语的话어떻게 가？敬语的话어떻게 가요？这样就可以了。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아,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돼요. 아,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돼요. 아,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돼요.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 是火车的意思，타고 가다가。什么什么哈达嘎是什么什么的当中什么什么的路上就是那个意思。서울역에서 是什么意思呢？在什么什么地方的意思。서울역에서在首尔站。환승하면 돼요。환승是换乘，什么什么하면돼요是你可以。这样可以。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아,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용산역까지 어떻게 가요? 아,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저 죄송한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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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边的终点是 어디 있어요? 哪儿? 요 어디是 哪儿? 있어요是 요 哪儿有? 저 죄송한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쭉 가다가 쭉是一直 쭉 가다가 가다和什么什么 하다가 一直加起来的，所以什么什么的时候的意思。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에스컬레이터这个呢，我以前说过了。韩国的话跟中国不同，首府提说 escalator，还有电梯说 elevator。 所以呢 escalator 和 elevator， 如果你们都说 elevator 的话，这个那种意思不同，所以一定要说 escalator。 타고 escalator elevator 的动词是 타다，因为在什么什么地方这样，是吧？ 비행기를 타다, 배를 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对，所以说 escalator를 타다. 타고 上 escalator。 내려가면 면시 什么什么的话 내려가면 내려가다是下去的意思 내려가다这个我会拍一些方向韩语的那时候再复习一下吧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上首府梯下去的话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왼쪽是左边 표지판 보여요 在左边看到标志牌 저 죄송한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쭉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왼쪽에 표지판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화장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화장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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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알 是哪呢?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화장실 있어요.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화장실 있어요. 가까운 화장실은 가까운是近的意思. 화장실为什么화장실呢? 因为在厕所里面化妆就修改化妆是吧? 所以说화장실 这样记的话不会忘记是吧?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화장실 있어요. 나가서? 나가서是 나가다和 그리고 나서一起加起来的. 如果你们想语法的知识的话会很难所以已经学过的同学想啊这나가서是 나가다和 그리고 나서的凑加起来一起说 나가서 但是如果你们没有学过那种语法知识，那就背一下，나가서，出来，出去，然后的意思，出去，然后，나가서，나가서。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화장실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是右边, 가시면是가다的敬语. 가시면, 나 가시면 是什么意思呢? 가시다,
그리고 나면 이치다. 그리고 나면 시 什么 意思呢? 这样做的话, 什么什么的话.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 화장실 있어요. 바로, 바로, 直接就的意思.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 화장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 화장실 있어요. 감사합니다. 今天我準備的視頻到這裡,謝謝大家看我的視頻,我們在下一個視頻見面吧. 다음 영상에서 봐요.가까운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중 화장실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네. 아. 기차 타고 지하철역까지 갔다가 서울역으로 환승하시면 돼요.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돼요.